오늘은 깎아지는 바위에 자리 잡은 굴의 사상암에 왔습니다. 평일에는요 자차로 바로 사성암까지 오를 수 있고요,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사성암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니까요 10분 만에 바로 지금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르막길이요 약간 힘들지만 잠시 쉬면서 아름다운 섬진강의 풍경을 만끽할 수가 있네요. 원효, 도선, 진각, 의사, 대사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4명의 고승들이 이곳에서 수도하였다 하여 사성암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성암 안에 도착한 순간요 정말 단색이 절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사성암은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절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암 절벽에 매달리듯 지어진 독특한 건축 양식은 여행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리 광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광전으로 향하는 계단길은요 한 고성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을 좀 연상케 합니다. 나안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광전 내려가지고요 소음바위, 지장전, 산왕전, 고성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년 된 김옥나무랍니다. 소원바위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는 사성암의 소원바위인데요, 뗏목을 발로 하동으로 내려간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내를 잃은 서름에 숨을 거둔 남편의 애절한 전설이 깃든 소원바위입니다. 산왕전에 왔습니다. 이곳 산왕전에 왔는데요, 부처님 한 분이 보이시죠? 네. 예. 마음이 착하신 분만 보입니다. 도선 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굴은요 도선 국사가 기도에 정진했다는 굴인데요, 접다란 굴을 지나면 전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성군을 나와서요 저희들은 오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광활한 들판과 굴의 신의 모습이요 그야말로 환상의 그림입니다. 오산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나왔는데 어이구 또 엄청난 계단이 있네요. 기도를 잘 하고 올라와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계단을 지나서요 이제 제대로 된 숲길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산을 지나서요 전망대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요 펼쳐진 광활한 황금들판과 구리의 시가지 그리고 노고단을 비롯한 지리산 연봉들이 한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리산자를 배경으로 이어지는 반달 모양의 섬진강 물줄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들판과 굴의 시내, 지리산 자락을 배경으로 섬진강이 매력적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성암의 풍경들을 쉽게 잊지 못할 듯합니다.